자, 내고양님, 질병위장에는 유병자는 힘들다고 들었는데 라이나 생명도 유병자에서 질병위장이 있다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우리 내고양님은 좀 언제든지 이렇게 좀 팩트가 아주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예, 죄송하지만 내고양님 설계사분 아니시죠? 근데 보험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라이나 건 아니고요. 질병위장의 유병자 거 제가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설계사분들 제가 매일같이 우리 실장님들 교육한 거 있는데요. 그 자료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살짝 보여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후위장에 일단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썸네일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재해랑 질병 후위장이에요. 일단은 상해랑 질병 후위장에, 말 그대로 손해보험은 상해 후위장에 질병 후위장애가 있어요. 물론 생명보험도 질병 후위장에 상해 후위장애가 있지만 생명보험은 상해란 말을 안 쓰죠. 재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상해보단 좀 더 넓은 개념.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재해란 질병 후위장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든지 얘기, 예시표가 중요해요. 제가 말로써 떠들어대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맞는 이거 후위장애가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일단은 상해, 질병, 재해, 상해나 재해 같은 얘기니까 재해 및 질병 장애 지급률 예시표예요. 자, 거의 다 이 부분 말고도 상해나 질병 재해 도표는 후위장애는 정말 엄청 많아요. 몇천 가지 될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기관마다 부위마다 대표적인 거 제가 크게 제가 표로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치매보험은 가입을 하는데 치매보험에는 CDR 점수 1점, 2점, 3점으로 하잖아요. 근데 질병 후위장애가 있으면요,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경증이죠. 1점. 1점은 일단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점은 없고요. 2점부터 있어요. 2점이 뭐죠? CDR 점수 2점일 때가 우리 치매보험에서는 중증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40%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후위장애 1억이 있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4천만 원 나오면 치매보험 진단금 솔직히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으면 묶고 더블로 가 하고 좋은 거죠. 근데 후위장애가 보험료가 좀 비싸니까. 그래서 일단은 후위장애 있으면 치매보험은 솔직히 없으셔도 여기서 진단금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큰 부담감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CDR 점수 3점이에요. 우리 치매보험에서 얘기한 건 뭐죠? 말 그대로 중증 치매죠. 중증. 여기서는 60%가 나와요. 말 그대로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3천만 원이고 1억이 있다 그러면은 60%니까 6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 심각한 치매 CDR 4점. CDR 4점은 정말 보상받기 힘들죠. 80%예요. 그 극심한 치매 CDR 점수 5점일 때가 100% 나옵니다. 1억이면은 그냥 1억 나오는 거예요. 물론 보상받기 매우 힘들지만 네. 자, 그렇게 되고요. 일단은 한쪽 눈이 멀었을 때 50%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멀었을 때가 100%. 그다음에 한 눈이 일단은 교정 시력이 0.2에서 0.02로 됐을 때 5%에서 35%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 눈에 안구 뚜렷한 운동 장애나 뚜렷한 조절 기능 장애가 남길 때는 10% 정도 나오고요. 네. 1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없애 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한눈에 뚜렷한 시각장애 이런 거 하면 5%에서 거의 10% 정도 나옵니다. 자, 오른쪽을 볼게요. 내가 귀가 청력이 정말 상실되었어요. 그러면은 후위장애 80%예요. 어마무시하죠. 그 두 개 다 나오면 어떻게 보면 청각장애인 등급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두 눈이 청력 상실할 때는 80%, 한쪽이 청력 상실했다 그리고 다른 귀는 청력장애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45%예요. 여기서 말한 상실과 장애는 틀려요. 장애는 어느 정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들리는 것뿐. 상실은 말 그대로 한쪽의 그런 기관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을 때 말 그대로 상실이에요. 그랬을 때는 45%가 나옵니다. 귀 청력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귀의 청력에 대해서는 5%에서 25%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 한 귀의 귓바퀴 결손. 네, 귓바퀴 있죠. 결손에 대해서는 10% 정도. 한 귀에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는 5% 정도 나오고요. 50cm 이상의 거리에서 일단 보통의 말소리가 들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또 5%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볼게요. 우리가 요즘에
디스크 환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단순하게 디스크 진단받으면 후유장애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수술을 해야지만 디스크 뭐 진단금 디스크로 인해서 후유장애 진단금이 나오는데요. 약간의 디스크가 났다 그러면은 10% 정도 나오고요. 그냥 뚜렷한 디스크가 났다 15% 정도. 심하게 정말 심하게 디스크가 났다 그20% 나오고요. 척추 등뼈의 운동장애 나오면 10%에서 4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척추 등뼈의 기형이 나오면 15%에서 50% 정도 나오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정말 냄새를 못 맡았을 때 후가 15%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치아가 5개 이상 빠졌을 때 5%, 14개 정도 20%고요. 제 고객 중에 한 명이 16개 엊그저께 빠졌는데, 그리고 씨알 먹기 말하기 장애가 있을 때는 5%에서 100% 정도 흔하게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뼈 골반에 뚜렷한 기형이 나올 때 15% 정도, 그 다음에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가 뚜렷한 기형이 나왔을 때 1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양쪽의 고환, 그 난소 절제했을 때 50%. 그러니까 난소도, 그러니까 고환도 하나만 있으면 정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후유장이 안 나와요. 난소 또한 두개다 상실했을 때가 50% 나오지, 하나만 있을 때는 후유장이 안 나와요. 그래도 여성의 기능을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고관절 무릎 관절, 그리고 발목 관절, 한쪽 인공관 수술에 삽입했을 때 20%에서 25% 나오고요. 양쪽은 4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신장, 폐, 신장, 혈액투석, 아니면 간장, 뭐, 장기이식, 방사상실 이런 거 나오면 75% 정도 나오고요. 위, 대장, 췌장 전부 절제했을 때, 그리고 소장, 간장의 4분의 3을 절제했을 때가 50% 정도. 절제했을 때는 어떤 기능이 있죠? 거의 다 암에 걸려서 거의 절개했을 때, 그럴 때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비장이나 한쪽의 신장 및폐 결제, 아니면 인공 항문에 설치한 경우는 20% 정도 나오고요. 자, 손가락 볼게요. 한 손의 손가락이 55%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첫째 손가락 상실이 15%, 나머지 손가락 상실이 10% 정도 나옵니다. 한 손이 아예 상실했을 때는 55% 나옵니다. 자, 손목 이상. 그두팔100% 한쪽 팔60% 그한 팔에 3대 8 관절 중뭐 하나 관절의 기능 장애는 5%에서 30%고요. 한 팔에 이제 장애가 됐을 때는 10%에서 20% 정도. 그다음에 한 팔에 뼈의 기형은 5%에서 1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글씨로 뭐 발가락 모두 상실했을 때 30%, 첫째 발가락 10%, 나머지 발가락 상실 5%, 발가락 일부를 잃었을 때 3%. 그리고 발목이 이상했을 때100% 정도, 한쪽 다리 60%. 네, 한, 뭐, 다리 이렇게 쭉쭉 나와서, 밑에 보시면 뭐, 5cm 짧아졌거나 길었을 때 30%, 뭐, 15%, 5%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오른쪽에 볼게요. 일단 우리가 암이 걸리면 거의 다 절제를 많이 하잖아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 진단받고 수술하고 6개월 이후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끊어줍니다. 그런데 후유장애 진단서 끊어줄 때 바로 수술하고 바로 지급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언젠지 아세요? 바로 절단이나 절제했을 때. 그럴 때는 바로 6개월 안 기다리고 바로 후유장애 진단서 끊어줍니다. 물론 외관상 딱 보이니까. 자, 위암이 걸렸어요. 30%에서 50% 정도 절제했다. 그러면은 이게, 위에 50% 정도 절제했어요. 그러면은 후유장애 30%에서 5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장에 뭐, 대장에 전 절제했어요. 대장을 다 절제했으면 50% 정도. 그리고 췌장이나 뭐, 50% 절제했다. 30%에서 50% 정도 나오고, 간 같은 경우 간암 걸려서 4분의 3을 절제했다. 그래도 50%고요. 그 난소나 고환은 양쪽 다 절제했다. 50%. 그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 10%에서 30% 정도 나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일단은, 청력장애는 5%에서 80%, 신경장애, 디스크 같은 경우 10%에서 20% 정도 많게는. 그리고 관절의 기능장애는 5%에서 10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아 결손은 5개 했다. 그럼 몇 프로라 했죠? 여기서 보면은 5% 나오고요. 그리고 뭐 14개 결손했으면 20%. 그리고 씻기나 말하기 장애면 5%에서 10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인공관절 삽입수는 20% 정도, 양쪽이면 40%겠죠? 그 치매 같은 경우는 CDR 2점, 3점, 4점, 5점으로 해서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지금 말한 거는 엘사 생명이에요. 그래서 면책 감액 기한이 없고 즉시 바로 보장이 돼요. 암처럼 90일, 그리고 1년 미만 시50% 이런 거 없어요. 바로 면책 없이, 감액 기간 없이 바로 보장이 된다. 요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사 합산 보지 않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아주 많이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장애 지급률이에요. 장애 지급률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사고로 한해서 합산합니다. 동일한 질병과 재해로 한해서 합산하고요. 동일한 신체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질병과 재해를 같이 합산, 장애 지급률은 동일한 질병, 그리고 동일한 재해는 합산해서 퍼센테이지를 매기고요. 그리고 동일한 신체 부위 두 가지가 장애가 있을 때는 그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지급을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린이보험 예시표인데요. 어린이보험 예시표는 좀 이따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엘사생명, 엘사생명이 지금 여기서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질병 후유장애가 일단 유병자, 그 표준형은 어린이보험이든 어른보험이든 5천만원, 1억, 뭐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유병자, 후유장애 진단,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는 엘사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아쉽지만 12월 31일까지만 30세에서 50세는 5천만원, 61세에서부터 60세까지 4천만원, 62세에서 80세까지 2천만원인데요. 요게 내년부터는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이제 반토막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5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51세에서 60세는 4천에서 2천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61세에서 80세까지는 2천에서 1천만원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